안녕하십니까. 더 붕어 낚시 전조사입니다. 자, 오늘 이곳 경산 완제지에 우리 에코스 에코레저 필드스텝 분들과 함께 출조를 하였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연밭 그리고 앞쪽으로 해서 이 마름 그리고 어리연 이런 것들이 잘 분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왠지 대물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곳은 여기 펜션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앉은 자리는 펜션 바로 앞에 이 사장님께서 직접 좌대를 설치해 놓고 여기서 바로 낚시를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포인트입니다. 오늘 한번 최선을 다해서 대물을 낚을 수 있을지 월척을 만날 수 있을지 도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렛츠 고! 좋았어. 오우씨, 찌가 막혀. 오케이, 아유, 왔는데. 찌가요. 아이, 놀래라. 아이, 전방 개시했습니다, 여기. 아, 이쁘네. 야, 저거 먹었네. 집어질 먹었네. 자. 아, 이쁘니. 입을 또 벌리고 있노. 입 다물어. 아, 이쁘니. 7치짜리. 자, 이제 고기 나옵니다. 아, 역시. 오, 자, 잠바리. 8치 느낌이. 8치. 아씨, 얼마나 좋다. 8치 될 것 같습니다. 빵 좋은 8치. 아, 지렁이 걸로 태어나. 자, 여러분, 한수 나왔습니다. 빵 좋다. 한 8치 정도. 아, 좋다, 좋아. 이야. 붕어는 붕어인데. 자, 붕어는 붕어입니다. 네. 자, 조그만 애기 붕어. 아, 이쁘다. 그래도 뭐 밥은 맛있는가 봅니다. 전부 다 맛있게 먹네요. 예. 네. 자, 요런 친구들은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네, 지대가 좀 높아서 이렇게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르냐? 오케이. 우와, 쎄다. 우와.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월척은 안 되겠다. 월척은 안 되겠다. 아, 빵 좋다. 타봤어요? 예. 일곱시, 일곱시. 예. 자, 아이고. 아. 자, 여러분, 잉어 새끼 나왔습니다. 아, 쑥 빨고 들어가길래 잉어 새끼 나오셨습니다. 쨘다, 쨘다, 쨘다. 불 켜고, 불 켜고. 쨘다, 쨘다. 아, 소리는 뭐, 제가 소리 내는 것도 잘합니다. 자, 아, 붕어네요. 7시. 아하, 야, 입이 많이 다쳤다. 아하. 예. 네. 자, 붕어 한 수 나왔는데 꼬리하고 상처가 많습니다. 아, 아이고. 자, 요 친구는 제가 바로 그냥 보내주겠습니다. 산림망에 담아놓으면은 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자, 가거라. 아, 저 수박 한 조각 하다가 찌가 촥 올라왔는데, 아, 카메라가 이제 딱 꺼져 있어가지고, 담지 못해 찌가 촥 올라오고, 쨘다! 하고 뛰어왔는데, 아, 그래도 붕어 얼굴 봤습니다. 아, 일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한 수 나왔습니다. 야, 딱 동이 트는 시간인데 한 수 이쁜 거, 굉장히 이쁜 놈 하나 나왔습니다. 아, 헛뿌리다 헛뿌리. 자, 철수해보자. 네, 전조사입니다. 하룻밤 낚시 강신일 프로님과 와누아치의 대표님 배아노 대표님, 대포붕어TV의 대포형님, 붕어난장TV의 난장형님, 난장형님의
매니저 수르 형님, 그리고 저까지 총 6명이서 이곳 경산 완제지 연박과 마른가 그리고 어리연이 잘 어우러진 이곳 완제지에서 아주 재미있는 낚시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FSTV 와노아라는 프로그램에 오늘 첫 출연을 했습니다. 굉장히 떨렸습니다. TV 어떻게 나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이렇게 떨려서 입이 잘 안 나오는데, 아무튼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고, TV에 나오는 분량은 나중에 제가 따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며, 그리고 여기 저희가 낚시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신 아이조움이라는 펜션의 사장님도 정말 친절하게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서 아주 재밌는 낚시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출조를 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멋진 장소에서, 그리고 멋진 붕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포 형님, 난장 형님, 저 세 명 중에 제가 제일 많이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더더더더더더더 붕어 낚시 전조사였습니다.